우리나라 판타지, 아니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캐릭터가 일본 판타지 캐릭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안 되는 게 없어요. 다 되거든요. 우리는 점만 붙이면 죽었던 와이프가 살아가고 오는 거야. 네, 우리는 막 눈에서 레이저도 나와 이제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매일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원래 그런 거예요.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어디 있어.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세죠. 어마어마하게 세죠.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말이 많아요. 욕도 많아요. 일본은 욕이 없죠. 일본 욕 빠가 그거밖에 못 쓸 거예요. 실제로 거의 없어요.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인다고요?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주가 발달한 거예요. 우리나라에는 한 개도 없는 업체인데 일본에 공식등록 업체 800개, 미등록까지 2,000개가 활동하는 일본에서 가장 활발한 산업 중에 하나가 저주 대행업이에요. 우리는 쪽팔려서라도 되는 저주 안 해요. 나와! 그러니 사람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죠. 우리는 외로움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는 외로움보다.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외로워질 수 있죠. 이제 그래서 외로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.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움과 외로움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사람, 그러니까 몸 다쳤을 때 여기가 활동하는 거고 여기를 진정시키면 된다. 그게 진통제다. 근데 이별하고 갈등하고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한국 문화에서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몸 다친 건 아니니까 다른 뇌 영역이 분명히 작동을 해야 되죠. 관여를 해야 됩니다. 거기가 어딘가를 살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엔테리어 싱글레이트를 통해 우리 뇌는요 뼈 부러지고 살짝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을 구별하지 않습니다.